새로운 ETL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 페이지 밑에는 대시보드, 파일 관리, 진행 강좌 공지, 자료실, 개인정보 수정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파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시보드는 처음 로그인을 하셨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 교수님들께서는 이번 학기에 이제 가르치시는 교과목이 나타날 것이고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교과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교과목을 이제 숨기거나 보이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특정 강좌를 이렇게 숨긴다던가 다시 보이도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은 현재 본인이 속해 있는 강의실 안에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 안에 있는 이제 글들이 최신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고 왼쪽에는 이제 이 공지사항은 ETL 전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공지사항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공지사항 글은 이 이용 안내 밑에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안내가 나온 김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시스템과 관련된 공지사항들은 이용 안내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Q&A 게시판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뭐 불편하셨다던가 아니면 장애가 있을 때 여기다가 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FA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물어보는 또 이 시스템이 바뀌고 났을 때 이제 근래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여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버그 같은 것들을 여기에 남겨주셔도 되고 매뉴얼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그 교수자 기능들을 정리해놓은 교수자 매뉴얼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제 사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 매뉴얼이 있고 복잡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왼쪽 메뉴로 돌아오면 정규 강좌와 비정규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은 이제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과목들을 의미를 하는데 나의 강좌를 누르면 내가 이제 디폴트 값은 이번 학기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 뭐 과거 연도에 들었던 그 학기, 연도 학기를 선택을 하시면 그 강의실에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 특히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의 수업, 이제 티칭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강의 조교로 들어갈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조교 청강생 신청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 보신 다음에 여기서 뭐 교수님 성함이나 강좌 명을 입력을 해서 이제 조교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과목 명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조교 신청 버튼을 눌러가지고 교수님께 조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조교 신청을 받아주시면은 그 강의 안에서 이제 조교 신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비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은 아니지만 뭐 CTL에서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이제 부서에서 그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컨텐츠나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강의실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것을 입장하기를 눌러서 신청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클래스는 이제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누구나 다 신청을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강의실과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개인만의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오프라인 교육을 하기 어려웠는데 온라인 강의실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든 사례도 있고 또 교수님께서 연구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연구실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자료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LMS 안에 있는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메인의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중요 공지라고 해서 시스템에 대한 공지사항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속해 있는 강의실에서 해야 되는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예정된 할 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ETL 어디에 있든지 다른 교과목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책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본인이 이번 학기에 속해 있는 진행 강좌를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공지사항의 게시판을 올리신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이 학습 자료 등록되었을 때 여기에 이제 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코스모스 2를 설치를 하신 이용자들께서는 이러한 알림 같은 것들을 푸시 메시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메시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아니면 조교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다른 학습자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제 서로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여기다 준비를 하였습니다.